웬 아까 자리. 인트로부터 좋지 않아요? 아 여기가 베이스 처음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베이스라인 진짜 좋아요. 이 웬 아무브라고 하는 이스께 걔도 귀에 맴돌 것 같아. 아 Hi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저희 리뷰도 많이 봐주세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뮤직 스타트! 오, 저 자리. 인트로부터 좋지 않아요? 좀 레트로한 느낌의 팝댄스. 시작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I'm standing on the edge, 난 가장 높은 곳에서 everything. 인트로 진짜 좋네요. 아, 퀄리티 있는 음악으로 왔네요. 두렵지 않아, break it down, 당당히 서 있어 with my toes. 뮤직비디오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멤버들이 예전에 비해서 나이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근데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더 멋있어졌다, 더 예뻐졌다의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들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Up in the air, up in the air, up in the air. 아 여기가 베이스 처음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베이스라인 진짜 좋아요. 그리고 멤버들 자체가 이제 약간 섹시한 느낌을 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전엔 너무 소녀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더 멋있어. 어떻게 보면 카라가 예전에 했던 음악과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세련되진 느낌. 아 역시 RBW 프로덕션 진짜 좋습니다. RBW가 음악이 진짜 좋잖아요. 네. 우리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함께 했는데 니콜 저런 거 진짜 잘한 거 같아. 벌스 B 파트도 되게 좋다. 카라의 초반은 사실 한승현 씨가 다 했었거든요. 거의 소녀 가장 느낌이었었는데 난 이 무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사도 되게 좋다. 이 When I Move라고 하는 이스께 걔도 귀에 맴돌 것 같아. 랩 살짝 아쉽습니다. 강주영 씨 저 렌즈가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눈이 커서 그런가? 랩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었어. 오, 아 맞다, 한승현 가수였지 이런 느낌. 어, 한승현 씨 노래 이렇게 잘하는지 새삼 느끼네. 되게 신나서 마마에서 할 때 되게 화려하게 나올 것 같네. 10년 만에 마마에서. 저는 이 편곡부터 무대랑 안무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뭔가 이렇게 좀 펑키한 리듬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7년간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덕션을 갖고 나왔네요. 아... 7년 동안 변치 않게 계속 있어준 카라 멤버들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앨범을 내준 RBW도 너무 고맙고 그렇네요. 세컨 제너레이션 아이돌들이 지금은 많이 해체가 되었거나 다시 컴백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소녀시대도 이번에 되게 신인 같은 마음으로 다시 작업을 하면서 그런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는데 이번에 카라도 이번 컴백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는 다시 한번 음원에서 정상을 한번 하시고 일본 활동까지 이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싱글이던 미니던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내주면 저희 같은 아재 팬들의 입장에서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When I Move가 잘 돼야 팔로잉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JG 클럽의 제이 글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